빵 너무 맛있다. 아이고 우리 지원이 맛있어. 하여간 지원이는 칼로리 높은 거는 다 좋아해. 어? 그럼 우리 여기 와서 맨날 사 먹자. 맨날 먹으면 살쪄.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오자. 우리 애들이랑 같이. 콜. 그럼 우리 다시 모이는 거야? 콜. 오빠 근데 나 살 쪘나? 아니. 하나도 안 쪘어. 맞아. 맛있게 먹으면 명칼로리. 맛있게 먹으면 명칼로리. 혹시 오늘 밤에 시간 있으세요? 네? 그게 예전부터 지켜봤는데.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. 아, 그러지 말고 여기요. 어쩌죠? 제가 오늘 남자친구랑 딱 1년 됐거든요. 딱 좋을 때라서. 되게 철벽이시네요. 아쉽다. 남자친구분이 되게 좋은 분인가 봐요. 네. 그냥 뭐 32살 직장인이고 평범한 남자예요. 아, 평범한 남자. 그분이 오늘 기념일인데 뭐 준비하셨대요? 글쎄요. 안 까먹었으면 다행이죠 뭐. 그럼 제가 그 마칠 때쯤 다시 올 테니까 남친분이 까먹고 넘어가면 저랑 만나봐요. 저한테 캔맥주도 많고 게임의 왕좌 시즌 A씨 있거든요. 콜. 콜? 생각해 볼게요. 그럼 이따 봐요. 가고 있어. 언니 한 30분 안에 도착해. 응. 좀 이따 봐. 몇 개 드릴까요? 저 7개요. 혹시 기념일이세요? 아, 저 아니고 친한 언니가 남자친구랑 기념일이라서. 아, 그럼 이름 적어드릴까요? 네. 최웅 고민채요. 실은 저도 오늘 1년 기념일이거든요. 아, 네. 30살 넘어서부터는 이런 거 챙기기 좀 민망하더라고요. 아, 네.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늘 맥주 마시면서 게임의 왕자 시즌 8 1화 같이 보기로 했어요. 아, 네.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이건 저희 가게에서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예쁘다. 오늘 7년이라며 둘이 오붓하게 파티하라고. 내가 이래서 한수 널 좋아해. 애가 센스가 있어. 그러니까 취업도 한 번에 딱 하지. 좋겠다, 야. 언니도 금방 할 텐데, 뭐. 내일 첫 출근이라며. 준비 잘했어? 뭐, 대충? 근데 집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다. 둘이 같이 산 지 얼마나 됐지? 3년. 벌써? 대단하다. 7년 만나고 그러다 같이 살고. 하, 나도 그런 연애 해보고 싶다. 야, 동거는 연애가 아니라 생활이야. 야, 딱 들어. 나 진짜 너랑 같이 살기 싫거든? 근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증금이 세서 그래서 너랑 같이 나눠서 사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너는 집이 좋아서 나는
네가 좋아서. 그렇게 돈 거는 거라고 치자. 야, 돈 거 아니고 같이 사는 거. 쉐어하우스. 쉐어하우스? 가만있어봐. 하우스는 집이고 쉐어는 뭔데? 이게 딱 좋구만. 아 싫어. 이게 안 예뻐. 저기 사놔 빨리. 아 그럼 넌 저기 가서 해. 저기 가서 좋아. 아 생각대로 맨날. 그래서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? 좋아? 그럼 좋지. 까지 할 건데. 그렇게 할 건데. 인간의 삶에는 유머와 해악이 빠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.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고. 야 고민치, 나 휴지.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달까? 뭔 소리야 그게? 얘는 꼭 말 어렵게 해. 나도 가끔 못 알아듣겠어. 그러니까 아직 안 헤어지고 만나고 있는 게 대단하단 소리야. 좋으면서 괜히. 그럼 둘이 결혼할 거야? 내가 너를 좋아한 지 좀 됐어. 뽀뽀 소리네. 요즘 되게 자주 들어. 근데 27에 결혼하긴 이른 거 같고. 뭐 어때? 둘이 되게 오래 만났잖아. 하긴 나 취업도 안 되고 막막한데. 내가 너를 미워한지도 좀 응아, 됐어. 나 그냥 너한테 취집이나 갈까? 취집? 그건 돈 많은 남자한테 집 가는 거 아니야? 나 돈 없어. 꼭 말 저렇게. 그냥 말만이라도 내가 먹여 살릴게. 그냥 시집이나 와 이러면 될걸. 어차피 나도 그럴 맘 없거든. 언니는 응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면 진짜 할까? 너도 보고 싶다면서 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결정적일 때는 좋다해도 시큰둥하고 내가 만나도 패스. 이거 하나 잘라줄까? 아니야, 나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불러. 근데 오늘 기념일인데 둘이 어디 갈 거야? 어디 가야 돼? 어? 그럼 뭐 해? 뭐 해야 돼? 아무것도 안 해? 그냥 네가 사온 케이크 먹고 TV 보면서 맥주 한 잔씩 하고. 아, 원래 기념일이 다 이런 거야? 왜? 누가 또 기념일이래? 현수 씨, 내일 새로 사원 들어오는 거 알죠? 준비 좀 부탁해요. 네. 오늘 기념일인가 보네? 여친이랑 결혼은 아직?
놓고 타려고요. 현수 씨 결혼식엔 내가 뭐 하나 해줘야지. 감사합니다. 무슨 옷걸이냐? 옷걸이. 어, 왜? 언니, 오빠, 나 여기서 갈게. 택시 타고 가면 돼. 네, 내일 출근 잘하고. 형아, 잘 가. 안녕. 춥다, 빨리 들어가자. 뭘 그렇게 입고 왜? 봐봐. 자, 그날 나는 두 커플을 보았다. 야, 구민채. 어. 근데 너 진짜 내가 결혼하자면 하냐? 몰라. 아까 말 그렇게 삐졌어? 아니. 에이, 맞구만. 뭘 또 아니네. 한쪽은 7년을 만난 20대 중반의 동거 커플. 어? 오빠, 안 갔어? 평범한 남친분이 기념일을 안 까먹으세요. 아쉽게도 다른 남자는 못 만나시겠네요. 오빠, 1절만. 왜? 이제 재미없어? 근데 오늘 진짜 게임의 왕자 보는 걸로 퉁?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내 센스가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. 대박. 어렵게 구했어.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만난 지 1년 된 결혼 정년기 커플이었다. 그날은 두 커플의 기념일이었다. 그들은 특별한 날마저 평범하게 즐길 줄 아는 잘 어울리는 짝이었다. 이 둘 중 한 커플만 결혼을 한다. 오늘은 애정운이 좋은 날이네요. 기다려왔던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. 한소영 씨 되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저는 유현수 대리예요.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.